안녕하세요, 한빛입니다. 황금 들판이 펼쳐진 가을 어느 날 외딴 곳 문화재를 찾아갑니다. 합천 회계서당입니다. 추담 윤선 선생을 기리는 서당이랍니다. 벼가 익어가는 들판과 하늘이 참 아름답습니다. 추담 윤선은 조선시대 성균관 대사성 2조 참판, 예조 참판을 지낸 문신입니다. 1614년에는 사신으로 중국에 다녀오기도 했고, 정이품 관직인 의정부 우참찬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인조가 즉위하자 관직에서 물러나 여생을 마칩니다. 회계서당은 아래에서 보면 언덕 위에 있는 데다가 높은 담장에 소설 대문까지 더해져 위상을 한끗 높인 듯 합니다. 서당이지만 서원처럼 보이는 크기입니다. 회계서당을 세운 때가 1918년이니 100여 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서당이지만 그렇게 오래된 건물은 아니에요. 안쪽으로 들어서면 넓은 마당을 중심으로 건물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서당 건물은 정면이 6칸이라 건물이 매우 큽니다. 또 서당이 있는 땅은 뒤로 갈수록 높아서 더 위험있게 보이네요. 동제와 서제는 정면 3칸으로 팔짝 지붕입니다. 마주보고 서 있는 건물의 모양도 똑같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세운 건물이니 지금 100여 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관리를 잘 해서 그런지 아주 깨끗합니다. 서당은 정면이 6칸입니다. 가운데 2칸을 대청으로 했고, 왼쪽에는 방이 2칸, 오른쪽에는 방이 1칸, 그리고 약간 높게 마루를 두었습니다. 오른쪽 마루를 조금 더 높게 했는데요. 마루 밑에 아궁이가 있어서 그렇게 높여놓은 듯 합니다. 마루로 올라서는 건 두 곳이네요. 그 사이에도 난간을 해놓았습니다. 서당에서 보는 풍경입니다. 동서제와 소설 때문이 마당을 중심으로 마주보고 있어 매우 단정하고 안정된 느낌이 듭니다. 대청에서 보면 대문 건너 들판이 살짝 보입니다. 벼 익어가는 모습은 마음까지 풍요롭게 하네요. 방 안쪽을 살펴보겠습니다. 밖에서 보면 방이 두 칸인데 안쪽에는 이렇게 이어져 있어 한 칸입니다. 방 안에는 옷장처럼 작은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방이 한 칸으로 이어져 있어 아주 큼직합니다. 보통은 문을 닫아 놓는데 여기는 이렇게 방문을 활짝 열어 놓았네요. 동제 방 안쪽을 들여다보니 안쪽은 역시나 얇은 문을 사이에 두고 이어져 있습니다. 마주보고 있는 동제와 서제는 크기와 모양이 거의 똑같습니다. 오늘은 한적하게 둘러볼 수 있는 합천 회계서당을 둘러봤습니다. 가을이 한창 무르익던 날에 둘러봤는데 살가운 시골 풍경이 참 아름다웠답니다. 지금은 어느새 가을거지도 끝나고 겨울로 들어섰지만 올해는 큰 태풍 피해 없이 걷어들인 걸 보니 참 기쁘더군요. 회계서당이 있는 합천 가해면 한방리 마을 둘레에는 파평윤씨 지방과 관련된 서당, 정려각 이런 곳이 많더군요. 느긋하게 둘러보면 참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한빛문화재여행TV의 한빛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고맙습니다.